여러분은 자녀에게 무엇을 물려주시겠습니까?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값진 유산은 바로 복음입니다. 타락한 세상 속에서 성경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 말씀에 바로선 거룩한 운동이 필요합니다. 가정 안에서의 신앙 계승은 한국교회 부흥의 시작입니다. 이 캠페인은 사랑의 교회가 함께합니다. 국내 순복음교단의 제73차 정기총회가 전국 각 지역에서 개최됐습니다. 새 임원을 선출하고 교단 간 통합은 물론 새 교단이 창립하는 등 회무가 진행됐습니다. 잠시 후 전해드립니다. 예수교 대한성결교회가 다시 성결의 복음으로라는 주제로 제103회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신임 임원 등 정기총회 주요 소식을 알아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가 사흘간의 일정으로 목사 장로 기도회를 개최했습니다. 합동총회는 올해 기도회를 통해 교회와 사명 회복을 강조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1일 CTS 뉴스입니다. 국내 순복음교단이 전국에서 일제히 제73회기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새 임원이 선출되는 등 다음 회기 교단 발전과 한국교회 부흥을 위한 결의를 다졌습니다. 김덕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독교대한 하나님의 성회 여의도 측이 537명의 총대가 참석한 가운데 제주에서 성령으로 하나되는 총회를 주제로 제73차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개회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기아성 여의도 측 대표 총회장 이영훈 목사는 전 세계가 오순절 교회를 중심으로 급격히 부흥하고 있다면서 오순절 교단의 전통과 가치를 강조하고 지금 이 시대의 갈등과 아픔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성령 운동으로 하나 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국가와 민족을 위한 한국 교회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한국 사회를 하나 되게 하는데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이제 대한민국이 더 이상 갈등의 사회가 아니라 화합과 일치의 사회가 돼서 위대한 통일사를 이뤄낼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한편 제주에서 열린 기아성 여의도 측 총회를 위해 한교총 장종현 대표회장을 비롯해 감리회 이철 감독회장, 순복음 일본총회 시가키 시게마사 목사 등이 축사를 전했습니다. 올해 총회에서 기아성 여의도 측은 30년간 목회와 선교 활동에 최선을 다한 목회자들과 선교사들에게 근속패를 전달했으며 목사고시 합격자와 총회 예산을 인준했습니다. 특별히 기아성 여의도 측은 이번 총회 상정안건 중 하나인 기아성 사당동 측과의 교단 통합권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두 교단은 통합운영위원회를 두고 앞으로의 원활한 통합 절차를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기독교대한 하나님의 성의 신수동 측이 청원에서 제73차 정기총회를 갖고 순복음 진주초대교회 이경은 목사를 신임 총회장으로 선출했습니다. 39개 지방에 248명의 총대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총회에서 개회 예배 설교를 전한 전태식 직전 총회장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교회와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목회자가 말씀 위에 바로 서야 한다면서 먼저 회개하고 기도하는 회원교회와 목회자들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진 정기총회에서 신구 임원교체가 진행됐습니다. 총회장으로 선출된 순복음 진주초대교회 이경은 목사는 73회기 총회는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는 회기가 될 것이라면서 오직 성경과 성령, 기도의 은혜 안에서 내실을 기하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시대의 표대가 되는 교회 운동을 통해 오순절 신앙의 말씀과 성령 운동을 회복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돌아갈 때
교회도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면 나라도 회복되고 나라가 회복되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회복되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일입니다. 그래서 성령 운동을 하는 교단이니까 다시 한번 성령 운동을 불리듯 일어나게 하는 이 소망으로 총회장 직임을 잘 각오하고 있습니다. 부총회장은 순복음 중앙교회 이분임 목사, 한평 순복음교회 이기봉 목사가 각각 선출됐으며 총무는 하남 순복음교회 이영봉 목사가 연임됐습니다. 한편 기아성 신수동층은 73회기를 맞아 지역교회와 미자립교회의 건강한 부흥은 물론 총회사나 신학교 수호와 정상화를 위해 교단의 역량을 모아나간다는 계획입니다. 또 오순절 운동을 강화하고 같은 신학과 신앙을 고백하는 순복음 교단들과 지속적으로 교류 협력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CTS 뉴스 김덕원입니다.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광화문 측은 해운대 순복음교회에서 제73차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총회에서는 임원 선거를 통해 순복음 한성교회 함동근 목사가 총회장으로 평택 순복음교회 강헌식 목사가 국제총회장으로 선출됐습니다. 우리 선교사들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이런 선교의 토대를 마련하는데 복지 문제, 노후 대책, 좀 더 효율적인 선교 정책과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일을 준비해 드리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교단으로 향하여 달려가자라고 하는 그런 그 중심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 총회의 기틀을 잡기 위해서 이렇게 총회장으로서 출발하게 된 것입니다. 또 각부 보고와 함께 국제선교에 대한 안건 등을 논의했습니다.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오순절 측이 73차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60여 교회가 참석한 총회에서 기하성 오순절 측 총회장인 고경환 목사는 목회자의 정체성은 성도가 많은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목회 길을 가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며 기하성 오순절 총회가 목회자의 성경적 정체성과 가치를 기억해야 한다고 인사말을 전했습니다. 기하성 오순절 총회는 고 조용기 목사의 영성을 이어 매해 분기별 영성 기도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순복음 영산 설립 예배와 73차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찬양으로 시작한 예배에서 순복음 영산 신학원 장혜경 총장은 고 조용기 목사의 성령 운동으로 국내외 복음화에 함께 기여하길 소망한다고 창립 선언문을 낭독했습니다. 이어 기하성 순복음 영산 측 총회장에는 김홍원 목사가 추대됐습니다. 김신임 총회장은 기하성 순복음 영산 총회로 조용기 목사의 신학을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인사했습니다. 인종 축복 4차원의 영성을 계승하고 교권 정치를 떠나 국내 복음 전파에만 전력하기 위해 우리는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순복음 영산 총회를 설립하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 조영기 목사님의 신학을 계승 발전하는 참 제자의 삶을 실천해야 합니다. 200여 명이 참석한 기하성 순복음 영산 설립 감사 예배는 기하성 광화문 직전 총회장 강헌식 목사가 영상 축사를 전했으며 사단법인 한국교회연합 전 총회장 이병순 목사, 오순절 교회협의회 대표회장 박태남 목사 등이 참석해 축사를 전했습니다. 예수교 대한선결교회가 다시 선결의 복음으로를 주제로 제103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는데요. 심임 임원 등 예성 정기총회 주요 소식을 장현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예수교 대한선결교회가 선결교회 118연차대회와 제103회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신임 총회장에는 부총회장이었던 고천교회 김만수 목사가 당선됐습니다. 김 총회장은 영혼 구원을 위해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다음 세대 부흥, 교단 신학위원회 재정비, 선교사 은급 문제 해결, 재개발로 어려움을 당하는 교회들을 위한 재개발위원회 구성 등을 공약으로 내걸기도 했습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전국 지방예별로 사중복음 부흥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신임 총무님과 전국 지방회를 방문하면서
지방의 어려운 문제들을 파악하고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교단의 신학을 검증할 수 있는 신학위원회를 재정비하여 교단 내 신학을 바르게 세우겠습니다. 목사 부총회장에는 주찬양교회 홍사진 목사, 장로 부총회장에는 신수동교회 이천장로, 신임 총무에는 권순달 목사가 당선됐습니다. 성결교회 선교 118연차 대회에선 예성인의 다짐을 담은 비전 선언문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성결의 복음 실현, 성결한 문화 확장, 저출산 문제 극복, 다음 세대 예성인 양육 등을 위한 의지가 선언의 핵심입니다. 정기총회는 21일까지 진행되며 교직자 이혼 시 자동 파직 조항 완화, 교육 전도사 제도의 신설 안건 등이 통과됐습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가 사흘간의 일정으로 전국 목사장로 기도회를 개최했습니다. 61번째인 올해 기도회는 처음 하나님께 부름받았던 소명감과 사명 회복에 초점을 맞췄다고 하는데요. 김인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전국 목사장로 기도회가 올해로 61회째를 맞았습니다. 올해 기도회의 주제는 시대는 부른다, 기도회 7천용사를. 이 시대 목사와 장로들이 절박함을 갖고 처음 하나님께 부름받았던 소명감과 사명을 회복해 교회를 일으키자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우리 모두가 영적인 낙동강전선이 되어서 세속과의 물결을 막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기도회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큰 일과 은밀한 일을 내 심장에 담고 다시 목양의 현장으로 내가 섬기는 교회로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회에 참석한 2천여 명의 목사 장로들은 특별 기도 시간을 갖고 회개를 통해 새롭게 변하게 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인간의 지혜와 세상의 이치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칙이 온전히 세워가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그 교회가 일어나게 달라고 집회 가운데 저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제가 목사입니다. 제가 장로입니다. 기도하는 입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장 합동총회는 기도회 첫날 교단 발전에 힘쓴 지도자에게 공로상을 전달했으며 세례교인 헌금으로 교단을 섬긴 예순계 교회에 충성상을 시상했습니다. 오는 22일까지 진행되는 61회 전국 목사장로 기도회에서는 AI 시대와 총회 신학 정체성, 저출생, 반기독교 악법, 목회 전략 등 현안에 대한 대책을 기독교적 가치관을 바탕으로 제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또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 워싱턴 장로교회 류웅열 목사가 강사로 나서 목사 장로 영성 회복을 위한 집회도 열립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국제독립교회연합회 웨이크가 제3회 웨이크 신학포럼을 20일 서울 동작구 CTS 아트홀에서 개최했습니다. 이날 오전 포럼은 웨이크 정인찬 총회장의 개회사에 이어 서울신대 박명수 명예교수, 백석대 이상규 석좌교수, 한국교회 사학연구원 류금주 원장이 한국교회사에서 바라보는 역사신학자 민경배 박사를 주제로 각각 발제했습니다. 오후에 이어진 포럼은 기독교학술원 김영한 원장, 부산 장신대 조성현 박사, 웨이크 사이버신학원 김석주 교수가 한국교회가 바라보는 박조준 목사의 설교와 목회 신학에 대해 각각 조명했습니다. 한편 1934년생인 역사신학자 민경배 박사와 웨이크 설립자인 박조준 목사는 각각 신학과 목회를 대표하는 한국교회의 거목으로 꼽힙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월드 휴먼 브릿지가 24일부터 26일까지 만나교회에서 2024 카페 아레오바고를 개최합니다. 카페 아레오바고는 청년 창업인을 지원하기 위한 문화예술 축제로 행사에서는 전문적인 교육 프로그램과 함께 다양한 공연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행사 수익금은 청년 창업인들을 위해 쓰일 계획입니다. 기독교와 이슬람의 인구 격차가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미국 고든 코엘 신학대학원 세계기독교연구센터는 2050년 무슬림 인구가 약 28억 6천만 명으로 1970년과 비교해 5배가량 늘 것으로 예상한 반면
기독교 인구는 2.7배 증가한 33억 3천만 명으로 전망하면서 인구 격차가 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세문안교회가 다음 달 1일부터 이틀 동안 제15회 언더우드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합니다. 언더우드가 꿈꾼 크리스천 코리아를 주제로 열리는 심포지엄에서는 이스턴 켄터키대 엘리자베스 언더우드 명예교수와 뉴 브런즈윅 신학교 차재승 교수, 칼빈 신학교 강영한 교수가 강연자로 나설 예정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 대신 합신총회 동성애대책협의회가 수술 없는 성별 정정을 허가한 법안을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세계교단 동성애대책협의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판사들이 수술 없는 성별 자기선택권을 인정하는 것을 두고 불법적인 해석을 판시하는 것이라며 도로에서 중앙선을 삭제하고 지워버리겠다는 악한 짓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단신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각 지역별 소식입니다. CTS 기독교 TV 대한민국 목회 컨퍼런스는 한국교회 최신 트렌드를 분석하고 급변하는 목회 현장에서 다양한 목회 사례를 찾아 공유하며 한국교회의 새로운 미래 전략을 구축해가고 있습니다. 교회의 든든한 허리 세대인 30-40세대를 주제로 호남 지역 교회들을 만났는데요. 목포방송 신미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분주한 삶과 코로나 팬데믹 이후 편리해진 교회 미디어 환경으로 점차 교회를 떠나는 30-40세대. 부모 세대를 통해 교회 부흥을 경험하고 다음 세대의 양육자로 한국교회뿐 아니라 한국 사회에도 중요한 미래를 이끌 대표 세대가 됐지만 삶 속에서 이어지는 비교의식과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으로 그들의 영적인 갈급함은 커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CTS 기독교 TV가 30-40세대를 다시 교회로 이끌어 건강한 한국교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30-40 로드맵이란 주제의 목회 컨퍼런스를 열었습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30-40세대는 다른 연령대에 비해 삶의 만족도가 낮고 코로나를 지나며 3명 중 1명이 교회를 이탈했다고 합니다. 교회의 허리 세대인 30-40세대의 신앙 약화는 다음 세대의 신앙과 교회의 미래에도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때 한국 교회가 30-40세대를 세세히 살피며 어떻게 하면 교회 밖 30-40세대와 그들의 자녀들을 교회로 불러들이고 30-40세대의 신앙을 강화할 수 있을지 논의해야 합니다. 5월부터 6월까지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할 30-40 로드맵의 첫 장은 목포 북교동교회에서 펼쳐졌습니다. CTS 목포방송 이사장 김주원 목사의 기도로 시작한 컨퍼런스는 목포 창조교회 서인성 목사의 진행하에 고신대학교 기독교 교육학과 이현철 교수, 서울 세상의 빛교회 이종필 목사, 그리고 예능 청년교회를 담당했던 라이프처치 심성수 목사가 강사로 참여했습니다. 첫 강연의 이현철 교수는 많은 목회자가 향후 목회 중점 세대로 꼽은 30-40세대의 특성을 영역별로 연구한 자료를 공유하며 교회 내에서 가파른 감소세를 보이는 30-40세대가 어떤 세대인지 소비와 의식주 트렌드를 통해 사회적 상태까지도 함께 진단했습니다. 더불어 30-40세대 맞춤형 교회 풍토를 세워가고자 담대한 변화를 시도하는 교회들의 실제적 사례도 소개했습니다. 뒤이어 강의를 진행한 서울 세상의 빛교회 이종필 목사는 개척 후 19년 동안 시대의 요구를 반영한 목회를 고민하며 신앙과 삶의 일치를 이룬 하나님 나라 구현의 킹덤 처치를 위해 이 시대와의 접점을 찾아 새로운 가치를 담은 건강한 교회를 목표로 달려온 그간의 목회 기록들을 공유했습니다. 마지막 강연을 맡은 라이프처치 심성수 목사도 청년을 살려내는 교회 공동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단단한 사역 구조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이를 위해 교회 안의 청년들이 주도적으로 의견을 반영하고 실행할 수 있는 건강한 거버넌스 구축의 예로 당회와도 비슷한 청년 운영위원회의 운용 경험과 전략을 소개했습니다. 새로운 도전이 되어지는 그런 말씀도 있었고 또 어찌 보면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까지 이렇게 그 본인들이 경험하셨던 부분들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실제적인 우리 삶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 실제적으로 말씀해 주셔서 가서 저도 조그만 시골교회이지만 저희 교회에 있는 청년들부터 시작해서 한번 해보고 싶은 그런 도전이 생겨나는 그런
교회 안의 3040 세대뿐 아니라 아직 복음을 전해 듣지 못한 교회 밖의 3040 세대를 위한 목회 전략을 제시할 2024 대한민국 목회 컨퍼런스 3040 로드맵은 목포를 시작으로 5월 27일 광주 광신대학교와 6월 13일 전북 남군산교회, 6월 25일엔 전남 여수 수정로교회에서 3040 세대의 가정과 라이프스타일, 커뮤니케이션을 중심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CTS 뉴스 신미정입니다. 부평 반석교회가 담임 목사 추임과 함께 생명의 빛 나눔 본부 출범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부광교회 김상현 목사는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져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길 바란다고 권면했습니다. 이어 부평 반석교회 담임 목사의 조정진 목사가 취임했습니다. 조정진 목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대적 사명으로 교회 부흥과 더불어 나눔과 구제에 힘쓸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장기기증운동본부 생명을 나누는 사람들에서 활동해온 조정진 목사는 생명의 빛 나눔본부를 출범하고 선교사와 목회자뿐 아니라 저소득층의 안과질환 무료검진과 수술비 지원 프로젝트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한남대학교가 2024년 1차 대학혁신 특성화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강사로 나선 연동교회 이성희 원로 목사는 한남대학교가 성취해야 할 균형에 대해 특강을 진행했으며 건학 이념을 성취하고 그리스도인을 양성하는 학교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정말 다시금 새로운 걸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본질로 돌아가서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균형을 잃고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또 인간들이 희망하는 그런 곳으로 옮겨놔 주실 것입니다. 그때에 한남대학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은 학교가 될 줄로 분명히 믿으면서 두 날개가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남대학교는 급변하고 있는 대내외 변화에 대응해 가치 있는 인재 양성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논의하고 있으며 2019년부터 대학 혁신 포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연합기도운동 마마클럽이 다음 세대와 함께하는 전주전북 마마클럽 말씀 부흥회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16일 전주 양정교회에서 열린 말씀 부흥회에는 전주전북 마마클럽 회원들과 전주 CCC, 전주대 경배와 찬양학과 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신앳가 푸른나무교회 신용백 목사가 설교를 전했습니다. 신 목사는 영혼의 지성소를 성령으로 가득 채워 예수의 DNA가 나를 통해 나타나게 함으로써 구원의 역사를 이루자고 말했습니다. 이어 참석자들은 나라와 북한, 한국교회와 전북, 다음 세대와 가정 등 다양한 주제를 놓고 합심해 기도했습니다. 마마클럽은 현재 전국 30개 지역의 기도 모임을 조직했으며 전주 전북 마마클럽은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양정교회에서 나라와 열방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울산 대형교회가 제11회 울산 지역 은퇴 목사 부부 초청 위로회를 개최했습니다. 예배에 앞서 열린 미니 콘서트에서 바이올리니스트 정주진 집사와 대형 드림 홈스쿨 오케스트라 등이 출연해 다양한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설교를 맡은 울산 은목교회 부회장 김덕화 목사는 아가페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으며 은목교회 정홍치 목사가 대형교회 좋은 목사에게 감사 선물을 전달했습니다. 이어 울산 기독교 총연합회 회장 권규훈 목사의 축사와 창원 만나교회 노완우 목사의 건강특강이 진행됐습니다. 광진중앙교회가 지역사회 어린이들을 위한 2024 어린이 플리마켓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플리마켓에는 에어바운스와 워터밤, 복음부스, VR체험관 등 다양한 체험활동과 풍성한 먹거리 나눔으로 참석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광진중앙교회 지태동 목사는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풍성한 사랑을 전하고 다음 세대의 부흥을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CT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도 바울은 디도서 2장 14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각자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을 삼으려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주님은
아주 작은 사람이 자기의 자리에서 선한 일에 열심을 낼 때 그것이 모여서 이 세상이 아름답게 변화되어 나가는 그런 원리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한 예로 팀 라이 목사님이라는 아주 유명한 상담 사역자가 계시죠. 그분에게는 그 장모님에 대한 간증이 참 아름답습니다. 그 장모님은 일찍 과부가 되셨고 자기도 힘들지만은 교회 안에 아주 젊은 마가리시라는 과부를 아주 적극적으로 돌보셨다고 합니다. 가난한 그 젊은 과부의 가정을 재정적으로 돕고 사랑해주고 기도해주고 오랜 세월을 돌보는 선한 일을 열심히 하셨다고 합니다. 세월이 지나서 이 팀 라이 목사님이 학교에서 자기 아내 될 아가씨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대화를 하는 중에 깜짝 놀랄 이야기를 듣습니다. 바로 자기 여자친구의 어머니가 마가리시라는 여인을 돌봤던 어머니시고 그 마가리시라는 여인이 바로 자기 어머니였다는 사실입니다. 이 장모님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상담자가 될 자기의 사위 가정을 돌보는 선한 일을 하셨던 것이죠. 결국 그렇게 돌봄을 받은 이 가정에서 자란 팀 라이 목사님은 세계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고 또 그 아내 되시는 분도 미국에서 대단한 여성 지도자로 쓰임을 받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된 겁니다. 그 장모님이 그저 사소한 열심, 가정 안에 눈에 들어오는 과부를 돌봤을 뿐이지만 이것이 큰 세계적인 사역이 될 줄은 모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 장모님 눈에 선한 일이 들어오게 하셨고 거기에 충성했던 장모님은 이 팀 라이 목사님의 강의, 책, 여러 세미나에 자주 등장하는 그러한 귀한 인생을 사시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이와 같이 사소하지만 자기 분야에서 또 자기의 삶의 지경에서 선한 일에 열심인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어떤 얘기에는 과부가 눈에 들어오고 어떤 얘기에는 또 고아들이 눈에 들어오고 어떤 이들에게는 죽어가는 영혼을 돌보는 일이 눈에 들어오게 하시니가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충성되어 열심히 할 때 성령의 능력과 권능과 은사를 주셔서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시는 것이죠. CTS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에게 지금 눈에 들어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잘 유념해 보시고 선한 일에 열심히 내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CTS 칼람이었습니다. 주요 이슈를 살펴보는 소셜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입니다. 디지털 교도소가 태국 파타야에서 한국인 관광객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한국인 용의자 3명의 얼굴을 공개했습니다. 지난 2020년 사적 제재 논란으로 폐쇄됐다 최근 다시 개설된 범죄자 신상 공개 사이트 디지털 교도소는 태국 한국인 납치 살해 용의자들의 얼굴과 이름 등을 공개했습니다. 한편 경찰에 따르면 살인 방조 혐의로 구속된 용의자 가운데 한 명이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이 일당이 금전적 문제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8개 대표 외식 메뉴 가운데 5개 품목의 평균 가격이 또다시 상승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8개 외식 대표 메뉴 가운데 김밥 가격이 1년 전보다 7.7% 상승한 가운데 지난달 김을 포함한 김밥 재료들의 가격까지 오르면서 김밥 가격이 더 치솟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자장면과 칼국수, 김치찌개 백반의 가격이 올랐으며 냉면의 경우 12,000원을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가 난임 부부를 대상으로 초기 난임 부부 건강관리 지원 시범 사업을 운영합니다. 초기 난임 부부 건강관리 지원 시범 사업은 난임 시술과 치료 과정을 교육하고 식이와 운동, 마음 건강을 돕는 통합관리 프로그램입니다. 시는 난임 진단 후 건강보험 지원 기준 4회 이하 시술을 받은 초기 난임 부부를
총 4기에 걸쳐 100상 모집할 예정이며 선정된 부부에게는 8주 동안 다양한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K패스 이용자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을 정리해 안내했습니다. 국토부는 K패스 애플리케이션과 누리집을 통해 3만 건에 가까운 문의사항이 접수됐다며 자주 묻는 질문 메뉴의 관련 내용을 포함해 이용자들의 궁금증을 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주기적으로 자주 묻는 질문을 업데이트해 이용자들이 보다 쉽게 K패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소셜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이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복음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회개 용서운동,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는 기도 성령운동, 오직 말씀과 기도로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할 때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바로 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으로 하나 되는 한국교회,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예수 생명의 마중물이 되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기독교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와 백석총회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2도에서 16도, 낮 최고 기온은 16도에서 30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전국에 대체로 구름이 많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